안녕하세요. 인내일 진행자 네일리스트 수선입니다. 유행하는 일, 기본이 되는 일, 기초부터 아트까지 내일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 오늘 보여드릴 네일은 아이디 유라님께서 마린 네일을, 라인 미니님께서 키티 네일을 의견 주셔서 조합해본 마린 키티 네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짧은 손톱에 어울리는지를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짧은 손톱 사이즈의 패디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분기 제거를 잘 해주셨으면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 해주실게요. 파란색 컬러를 원콧 발라주세요. 꼼꼼하게 발라주신 후에 큐어링 해주실게요. 투콧 발라주신 후에 또 한번 큐어링 해주실게요. 자, 화이트 아트펜을 이용해서 가로줄을 그어주실 텐데요.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쪽 끝을 한번 찍으시고 가운데 이렇게 보시고 찍으세요. 그리고 끝쪽도 한번 찍으세요. 요 세 개를 따라 보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두께는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크게 삐뚤어짐 없이 라인을 맞춰서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점을 찍어서 연결 연결하듯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큐어링 해주실게요. 하얀색 부분이 또렷하게 나오도록 한 번 더 발라주실게요. 자, 브러쉬 뒷면에 젤 클렌저를 살짝 묻혀주세요. 파츠젤을 적당량 떠서 이제 손톱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자, 동그랗게. 바이아미 파츠젤은 엠보 젤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라벨링이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자, 키티 얼굴, 동그란 얼굴을 우선 이렇게 소량 조금씩 더 떠서 이제 귀 부분도 만들어주실 거예요. 소량씩만 떠서 조그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연결 연결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큐어링 해주실게요. 빨간색 파츠 젤도 이렇게 떠주세요. 자, 아까 빨간색 뜬 거를 키티 아랫부분에 둥글게 튜브 모양으로 올려주실 건데요. 얘네를 살살 끌끌리면서 원의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레드 파츠 젤로 튜브 모양의 원을 만들어주세요. 적당량 볼을 올려주시고요. 앞에를 쪽쪽쪽 뽑아서 리본, 한쪽 리본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톡톡 찔러서 약간 파인 리본 모양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리본을 되도록 쪽쪽쪽 빼주시고 가운데 콕 찍어주세요. 자, 가운데 동그랗게 리본을 올려주세요.
적당량 화이트 볼을 뜨셔서 티 양 얼굴 옆에 이렇게 주먹 쥔 손이 되도록 올려주실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몽골몽골하게 올려주세요. 옐로우와 블랙을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화이트로 튜브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튜브 모양 먼저 그려주시고요. 노란색으로 코 부분을 먼저 콕 찍어주세요. 코를 중심으로 대칭에 맞게 눈을 일자로 쭉 찍어주세요. 이쪽도 쭉. 피티의 수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줄 그어주실게요. 이쪽은 리본에 약간 묻혀서 두 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탑을 발라주실 건데요. 아랫부분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브러쉬의 머금은 잔량으로만 발라주셔서 엠보 느낌이 많이 좋지 않도록 탑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라주셨으면 큐어링 해주실게요. 되셨으면 미경화제를 뽀독뽀독하게 닦아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네일 어떠셨나요? 궁금한 방법 또는 네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